안녕하십니까,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DT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DTG. 네, 최근에 구독자분 강아지 로고에다 찍었고, DTG는 제가 솔직히 직접 막 해본 적은 없지만, 어깨너머로 너무 오랫동안 또 너무 하이클래스에 정복하신 분들에게서 많이 배웠죠. 베트남의 마스터, 한국의 마스터, 네, 두 마스터를 좀 모시면서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또 하지만 제가 자신있게 막 해보고 저만의 스타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막 만들어 본 적은 없고 대량 작업을 통해서 제 경험치가 막 쌓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를 막 알려드리는 것, 그거에 조금 자신감이 없어요. 하지만 주워들은 지식은 참 많다는 거. DTG는 처음부터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매했어요. 이 프로세스 자체가 복잡한데 그 프로세스를 어떤 회사가 책임지고 가르쳐 주느냐. 프린터 기계는 프린터 헤드가 그냥 잉크를 뿌려대가지고 컬러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것만 잘하면 되는 장비잖아요. 하지만 디지털 프린팅은 전처리라는 어마어마한 작업이 있는 건데 그 전처리 과정이 또 복잡하고 또 변수가 다양하고 요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요 값을 저렇게 했을 때저 값을 저렇게 했을 때와 너무 복잡합니다. 누가 하나 제대로 그걸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마스터의 그런 노하우를 몰래 훔쳐가지고 한국말로만 얘기해서 마스터는 자기 노하우 퍼준 지 모르고 있죠. 그렇게 제가 노하우를 퍼드렸는데 동시에 결과적으로 마스터의 전처리 액을 수입해서 공급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솔루션은 별로 없었던 거다. 그냥 뭐 지식만 조금 쌓였을 뿐 해결책은 없었다. 그게 저의 아직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상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부족한 점이었는데요. 지금 이 한국의 마스터 모다스 대표님의 작업을 보면서 그리고 이 모다스 대표님 따님의 DTG 여신님의 이 작업을 보면서 마스터가 하던 거와 또 다르구나. 그럼 공정도 다르고 액체도 다르고 프린팅하는 그 소프트웨어나 그 장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름으로써 분명히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다르다. 다르다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프로세스를 또 제가 어떻게 쭉 설명해 드리긴 어려울 거고 하지만 그때 마스터와 그리고 2년 전, 1년 전에 이제 한국을 다시 돌아와서 보던 부분과 지금 이렇게 쭉 보는 관점에서 DTG를 조금 시작하고 좀 많이 본제 입장으로서는 안타까워요, 지금. DTG가 DTF한테 많이 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마스터는 지금 호주에서 또 승승장구하고 있더라고요. 호주 시드니를 넘어서서 전국으로 오더를 다 끌어당기면서 정말 많은 오더를 진행하고 있고 또 DTF로 진행해서 브라더 장비에 필름을 올려놓고 DTF로 프린트를 해서 찍어내서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아이템에 또 찍어내는 그 단계까지 넘어가면서 아 정말 브라더 장비를 정말 누구보다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외계인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또 얼마 전에는 뭐 액자라든지 컨버스와 신발에 정말 깔끔하게 디지털 프린팅을 한 거, 그리고 DTF 필름에 팬톤 컬러를 대입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춰내는 거, 뭐 이런 부분까지 보여주면서 저보고 계속 호주 와서 영상을 찍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DTF 필름이나 이 기법에 대해서도 브라더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잉크 소모량도 뭐50% 미만으로 줄어든다. 난 다양한 정보를 주는데 비행값을 알아보니까 막 200만 원 싸게 가면 120만 원,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두세 번 타면 60에서 80까지 갈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희 워크숍 세팅도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마음 잡고 호주를 가서 마스터의 그 프로세스와 이런 걸 정확하게 다 담아내서 설명을 한다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나, 전처리나 DTF 필름이나 파우더 같은 걸 수입해서 좋은 품질의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밥벌이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DTG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는데요. DTG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커스터마이징 기법 중에 최상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DTG. 네, 제가 은지님을 위해서 이렇게 DTG 프린팅을 해서 만들어줬고 요게 지금 DTF입니다. DTF 필름을 DTG 위에 DTF 필름을 올렸고 요게 이제 메탈릭 3D 포일 3D 발포. 당연히 자수도 잘 나지겠죠. 이 DTG는 DTG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DTF 필름에 HTV 발포에 자수까지 이 믹스하는데 가능하다.
왜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DTF 필름으로 하면은 여기가 다 막혀요. 표면 자체가 정확하게 필름 형태로 꽉 차서 막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찍혀내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꽉 막히기 때문에 이 DTF 필름 위에 DTF를 찍던가 HTV 히트프레스를 찍던가 자수 패치를 붙이던가 이런 게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뒤에 있는 글루가 녹아서 티셔츠 안으로 박히면서 그게 쫙 붙어야 되는데 필름이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글루가 바깥으로 삐져나가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DTF 편에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DTG는 이런 혼합 기술이 된다. 왜냐면은 이렇게 형광등에 비춰보면은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이렇게 DTF로 이걸 만들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꽉 막혔을 텐데 DTG로 하면은 표면 위로 잉크가 분사돼서 최적 양만 뿌려졌습니다. 그걸 막아버릴 정도로 많이 뿌리진 않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기 좋게는 뿌리는데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뒤집어서 형광등에 비춰보면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게 정확히 보이거든요. 구멍이 있는 그 곳으로 바람도 통하고 이렇게 글루 같은 게 들어와서 안착할 수도 있는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DTF만 사용해서 하거나 DTG만 사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DTF와 DTG는 그 특유의 장점들이 있어서 최적화시킨다? 제품을 최적화시킨다. 그때 좀 사용할 수 있고요. 흰색에다 찍으면은 흰색 잉크까지 안 쓰면서 그냥 바람이 뻥뻥 잘 통합니다. 흰색 티셔츠에 흰색 DTG 프린팅을 찍는 것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이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흰색에 흰색 컬러 티셔츠를 프린팅 찍는 건 단점도 있죠, 당연히. 이 공기순환은 좋지만 이 티셔츠 면 섬유 조각에 잉크가 붙었는데 세탁이나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그 가루들이 그 섬유들이 부서져서 떨어져 나가고 방 안에 보면은 하얀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게면 섬유 조각이 날아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수북히 안 젖는데 그런 거에 잉크가 조금씩 깨져 나가면서 프린팅이 약간은 페이드 된 것처럼 뿌옇게 되면서 이제 컬러가 연해지거나 약해지는 거죠. 그런 단점도 있지만 티셔츠 뭐 5년, 10년 있지 않잖아요. 1년, 2년, 3년 정도 입는 동안에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될수 있다. 단 세탁은 잘해야 된다. 뒤집어서 빨고 가능하면 손빨래를 하고 그래서 디지털 프린팅은 오래 입을 수 있고요. 세탁기 넣어서 막 청바지나 자켓이나 같이 빨아버리면 지퍼나 다양한 액세서리류들이 이런 거를 막 긁어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긁어내서 다 깨집니다. 네, 그런 거는 뭐 DTF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DTG는 요 특성이 가장 강한 거죠. 그래서 DTG가 약해지고 DTF가 강해진다. 당연히 뭐 다음에 DTF 편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가격이 DTF가 많이 쌉니다. 왜냐면 중국산들이 충분히 좋아요. 차라리 DTG 기계는 유럽이나 일본,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나라들 선진국에서 많이 만드는 장비인데 중국산은 조금 딸렸는데 DTF는 거의 다 중국에서 만들어내더라고요. 지금 DTF 장비로 제가 알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 장비는 없습니다. 중국이 계속 DTG보다는 DTF로 치고 오면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올라가니까 가격도 많이 싸졌고 잉크도 DTG는 1리터에 18만원, 15만원 요 정도 하는데 야 DTF는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1리터에 5만원. 야 가격적으로 그냥 3배 차이가 나죠. 필름도 중국에서 생산하면서 싸고 파우더도 중국에서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됐고 이런 기법적으로도 분명히 다른데 이거를 DTG는 DTF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DTF는 DTF를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네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 DTG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저한테 요즘은 안 오네요. 예전에 많이 왔는데 다들 정복을 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신 건지 이 DTG에서는 조금 더 심하게 수치값들의 차이로 퀄리티의 차이가 났고 결례도의 차이가 났고 컬러를 발현해내는 그런 거에 차이가 났는데 뭐 전처리제 성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도 했지만 좋은 전처리제를 가지고 프로세스가 정확하지 않게 좀 깨져 있거나 이러면은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텐데요. 그 DTG의 프로세스를 누군가 한번 좀 정립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프로세스가 많이 부족하고 정답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수치값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 하나를 쫓아서 따라가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자면은 그런 기준이 될 그런 업체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안착시켜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더 많은 좀 준비가 필요하고 서포트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항상 그 아쉬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DTG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자신감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현존하는 최고의 기법이다. 제가 조만간에 화이트하우스에 비수기가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 약간의 이제 오더에 여유가 생기는데 그때 제가 좀 들어가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가격에 프린팅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을 좀 땡겨와서 캐파를 좀 확보하고 싶거든요. 지금 얘기된 게 적당한 요런 정도 보이는 요 정도 사이즈는 한 6,000원 이걸 꽉 채우면은 뭐 7,000원까지 올라가고 그런 정도 가격에 비수기 철에 좀 찍어달라. 저에게 티셔츠를 보내주면 프린트만 해드리는 시스템 혹은 프린트 디지털을 찍고 이렇게 필름을 더 솔직히 무광에 유광 메탈이 들어가는 요런 느낌 이 프린팅에 유광에 메탈 느낌이 들어가면서 더 고급스럽고 탁 튀어서 뭔가 좀 비싸 보이는 그런 제품도 제안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팔이나 이런 데 이제 자수를 놔가지고 하는 그런 믹스 기법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라는 공장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가 가격을 내고 조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아마 마지막에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오늘은 DTG. 네. 뭐별 얘기는 아니었지만 DTG가 제가 보기엔 최상단에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들이 이 믹스 매치를 하기에 참 좋은 기법이다. 그리고 가격도 예전에 비해선 많이 싸졌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요런 프린트 하나만 하는데 18,000원을 내고 했다 그러는데 지금 저는 6,000원, 7,000원 선에서 이 프린팅을 해드릴 수 있다. 연락 주세요. 밑에 자막 나갈 거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정말 좋은 기법으로 하이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기법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해서 도움 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DTG! 다행히 제가 좋은 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제 영상이 이미 나왔지만 빵빵한 장비 가지고 충분한 물량을 소화해내시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이신 분이라서 완성티에 인쇄하는 거는 정말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에요. 10,000원, 20,000원. 하지만 저희는 이제 6, 7천원에 찍어드릴 쇼부가 났고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밀어붙일 거니까 거의 마지막 영상에 상업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DTG에 대한 그런 가벼운 이야기를 해드렸고 다음 영상에선 D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또 영상 찍거나 긴 답을 남겨드리면서 도움이 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